최종 탄력자를 가리기 위한 데스매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데스매치는 양면포커와 12장기입니다. 그럼 두 개의 데스매치가 들어있는 추천물 중 하나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 살 떨려. 네, 오늘의 데스매치는 양면포커. 지니어스의 홍진호, 그것도 홍진호의 주력인 포커로 붙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재밌게 게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심 양면 포커가 좀 괜찮겠다 했는데 종목은 잘 나온 것 같아요. 여기서만큼은 내가 좀 뭔가 서력을 해야겠다. 오늘의 데스매치는 양면 포커입니다. 양면 포커는 양면으로 되어 있는 카드를 이용해 다양한 배팅으로 상대방의 집을 모두 획득한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양면 포커는 카드의 앞면 뒷면이 각기 다른 숫자로 되어 있는 50장의 카드 4세트가 사용됩니다. 카드의 앞면이 홀수면 뒷면은 짝수, 반대로 카드의 앞면이 짝수면 뒷면은 홀수입니다. 두 분은 각자 칩 40개를 가지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딜러가 200장의 카드를 섞은 뒤 한 장씩 앞면이 보이도록 두 분 앞에 놓을 것입니다. 두 분의 카드 앞면은 공개된 상태이며 각자의 카드 뒷면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 지급이 종료되면 두 분은 기본 배팅으로 칩을 한 개씩 내고 선 플레이어부터 배팅을 시작합니다. 선 플레이어부터 자신의 앞면 뒷면 중 어떤 면에 배팅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선택한 배팅 면은 배팅이 시작된 후에는 바꿀 수 없습니다. 배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대가 배팅한 칩과 같은 개수의 칩을 배팅. 이때는 배팅이 그 즉시 종료되며 두 플레이어가 배팅을 건 면의 숫자를 공개하여 더 높은 숫자의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둘째, 앞서 배팅된 칩보다 더 많은 칩을 배팅. 이런 경우에는 카드를 공개하지 않은 채 배팅을 계속 이어갑니다. 셋째, 배팅을 하지 않고 게임을 포기. 이때는 무조건 상대방의 승리로 게임이 종료됩니다. 만약 두 플레이어의 숫자가 같을 경우 무승부가 되어 배팅된 칩은 다음 게임에서 이긴 플레이어가 모두 같습니다. 하지만 양면 포커에는 게임의 양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배팅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앞면과 뒷면의 숫자 모두가 상대방이 선택한 면의 숫자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양면 배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양면 배팅을 했을 경우 자신의 카드 앞, 뒷면의 숫자가 상대방이 선택한 면의 숫자보다 모두 높아야 승리합니다. 만약 한 면이라도 상대방이 선택한 면의 숫자와 같거나 적을 경우 상대방이 승리합니다. 또한 양면 배팅을 건 플레이어는 상대방이 배팅한 칩과 같은 수의 칩을 앞면, 뒷면 두 곳에 각각 배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양면 배팅을 건 플레이어는 두 배로 배팅 칩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면 배팅으로 승리했을 경우 상대방의 칩 10개를 추가로 뺏어옵니다. 게임은 한 플레이어가 칩을 모두 잃을 때까지 진행됩니다. 그럼 잠시 후에 12장 탄력자가 결정될 데스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정말로 지니어스 참가자들이 정말 모두가 다 인정할 만큼 연습 벌려거든요. 그만큼 긴장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바로 누굽니까? 킹슬레이어의 운명을 타고난 자 아닙니까? 오늘 한번 진정한 킹슬레이어로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1, 2 때 참 아니었는데 홍진호와 탑4에서 양면 포커로 이렇게 10회전 데스매치 양면 포커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셔플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좀 더 침착하고 대범하게 플레이를 한다면 승리의 여신이 제 손을 들어줄 수 있지도 않을까? 카드가 200장이라시니까 사실상 카운팅도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느낌으로 잘 살려가지고 해야 되겠다. 네, 그럼 두 분 선플레이어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하겠습니다. 네, 선플레이어는 홍진호 씨입니다. 침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두 분 데스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본 배팅 하나씩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서플레이어인 홍진호 씨에게 먼저 카드를 드리겠습니다. 네, 홍진호 씨 배팅해 주십시오. 좋았습니다. 네, 홍진호 씨가 포기했습니다. 김경원 씨의 승리입니다. 약간 저는 초반에 좀 블러핑이나 이런 거를 최대한 자제하자. 카드는 누가 더 잘하냐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누가 먼저 세수를 하냐 이게 좀 커요. 카드 나왔습니다. 홍진호 씨.
김경호 씨, 배팅해 주십시오. 김연아. 네, 김경호 씨, 김연아 하나 배팅했습니다. 그럼 홍진호 씨. 네, 홍진호 씨, 김연아 하나 받으시고 세 개 배팅하셨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김경호 씨 포기하셨습니다. 홍진호 씨의 승리입니다. 느낌에 대한 감각을 익혀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무리하게 제가 플레이를 하지 않고 편하게 정도. 좋았습니다. 네, 홍준호 씨 승리했습니다. 김경호 씨 승리입니다. 네, 김경호 씨 배팅하십시오. 네, 김경호 씨 김연아 세 개 배팅했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김경호 씨 승리입니다. 감사하십시오. 빨리 신호가 지금 안 좋다. 좀 참아야 돼, 저희도. 네, 김경호 씨, 배팅해 주십시오. 와, 양면 배팅이다. 지금 양면 배팅했어요? 네, 김경호 씨, 양면 배팅하셨습니다. 씨, 미안해 응하시고 7개 추가 배팅했습니다. 우와. 김경호 씨. 진호 형 같은 스타일에 되게 블러핑 어느 정도 섞어 쓰는 스타일인 것 같아서 초반 기세를 잡고 싶더라고요.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콜했어. 야, 6인데 쟤 저런 거야? 네, 김경호 씨. 양면에 7개씩 받으셨습니다. 더 이상 배팅 없으십니까? 네, 김경호 씨 오픈해 주십시오. 홍진호 씨 오픈해 주십시오. 와, 이거 너무 큰데? 홍진호 씨의 승리입니다. 그 친구의 첫 번째 실수였죠. 저는 일단 무조건 이긴 거잖아요.